DSR 규제 우회 논란이 제기된 50년 만기 주담대가 올해 총 8조 3천억 원이 공급되면서 금융당국이 강력 처방에 나섰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중 집단 대출의 평균 DSR이 50.4%로 규제 기준인 DSR 40%를 초과한 대출이 상당수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집단 대출, 다주택자 등에도 무분별하게 취급돼 시장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DSR 산정 적용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만기 설정 등과 관련해 행정 지도를 하고 은행권 대출 관행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